이 뭔가 하나 해내고 싶은 게 있으면요, 그걸 한 번에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. 그거 하기 전에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데, 그렇죠?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정말 진짜 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실 다른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인 거지. 되게 많은 실패를 해야만 한 번에 성공이 오는 것 같아. 진짜 이게 성공에 가는 길이면 정말 이만큼의 실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실패라는 게 인생의 실패지.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다 해서 없잖아, 그치? 하고 싶은 거 하기 전에 못하는 것도 되게 많죠. 한번 해봤지만 안 되는 것들, 그렇게 실패하는 것들이 많고, 점수도 많잖아. 점수도 내가 이 점수 오르려면 얼마나 많이 틀려봐야 맞겠니? 이 하나 맞추기 위해서 100번 틀려야 되는 거야 사실.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독해하다가 이제 처음에 완전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처음에 독해를 못하다가 이제 조금 독해가 되거든? 그럼 좀 쉬운 문제는 풀립니다. 근데 약간 어려운 문제도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.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좀 더 어려운 문제 푸는 이 연습기간이 필요한 거에서 이만큼 많이 틀리면 그 다음에 맞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단계 사람은 성장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? 근데 진짜 말하고 싶은 게 틀리는 거 이꼴 인생의 실패랑 같은 거죠. 실패 틀리는 거 같은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야만 성공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는 뭔가 틀리는 거 무서워하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시험 안 보고 아예 안 하는 거.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여기까지 못 가요. 계속 여기 있는 거야. 차라리 이렇게 조금 틀리면서 점점 올라가는 게 훨씬 나잖아. 그렇죠? 이게 100번인지 5번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. 그런데 뭔가 해봐야만 틀려도 보고 맞춰가는 겁니다. 근데 보면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. 왜? 무서우니까. 이 점수를 보기 싫은 거죠. 동영도 안 풀고 하프도 안 풀고 문제 안 푸는 거야. 왜? 개수가 너무 무서우니까. 자기 틀린 거 보는 게 처참하고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.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,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젊잖아요.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의 잠재력이거든요. 자, 이것도 안 썼어. 이것도 이것만큼은 안 썼어요. 너무 많은 잠재력이 있어. 내가 언제 느끼냐면은 합격생들 만나면 그런 느낌 들어요. 합격생 만나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얘네들도 처음엔 대답도 못하고 몰랐던 애들인데 1년에 공부했는데 이만큼 늘어서 오거든? 그럼 진짜 이만큼의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. 근데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. 써야 된다는 거 반드시 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일단 실패해도 해보는 거야. 여러분 지금 실패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무도 안 그래. 틀린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. 오히려 잘했다고 그러는 거지. 잘했다. 그거 배우는 거다.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누구도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 없습니다. 잘하고 있다.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여러분 틀리면요. 많이 배워라. 그걸 통해서 잘하고 있다. 너 잘. 아, 얘 더럽게 못하네. 이것도 몰라? 이런 사람 없단 말이야. 근데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말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틀린 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때 맞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거 맞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야. 여기 와 있는 거야. 조금만 더 틀리세요. 틀리면 반드시 맞게 됩니다.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경험을 하지. 제가 처음에 시험 봤는데 막 100점 맞고 영어 처음부터 잘했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. 저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이 틀렸겠습니까? 계속 틀리고 저 유학 가서 있잖아. 저 유학 가서 책을 못 읽겠어요. 영어 교육 석사 과정인데 영어 교육 석사는 주로 실제 선생님들이 많아요. 현지 선생님들, 미국 선생님들.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 때 수업에 들어옵니다. 근데 우리 수업은 대부분 이렇게 강사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10명씩, 5명씩 모아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거예요. 같이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대화하고 생각하고 그런 게 수업이란 말이야.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그 사람들, 현지인들은 현지 교사니까 자기 경험담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얘기할 게 진짜 많지. 영어도 잘하고 원어민이니까 영어도 잘하지. 할 말이 진짜 많지. 자기 경험담한 얘기도 엄청 한데 나는 그 당시 대학 졸업하자 바로 간 거야. 그러니까 경험담도 하나 없지. 지식도 별로 없지. 전 영문과 나왔으니까 영어 교육이랑 달라요. 영문과는 주로 시, 소설, 희곡 공부해요. 근데 영어 교육학은 완전 교육학이란 말이야. 그래서 가르치는 거 언어 교육학, 뭐 교수법, 뭐 시험 보는 법 이렇게 해서 완전 다른 대화잖아.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맨날 책을 봐야 돼. 책. 그러니까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하룻밤에 세 개를 보아야 되는 거야. 이렇게 두꺼운 책을 세 권을 봐야만 그래도 뭔가 할 건덕지가 있는 거잖아. 그래서 이 책을 세 권 보는데 진짜 거의 맨날 밤새고 세미나 가는 거야. 근데 내가 만약 이 책을 안 읽고 가면 나는 거기에서 벙어리야, 벙어리.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. 그다음에 경험도 없지. 지식도 없지. 그러니까 진짜 말 못하면 그날 정말 상실감 엄청날 거야. 나 바보 아닌가?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그래도 공부 좀 했는데 그래서 난 정말 바보 아닌가? 말도 못하지. 지식도 없지. 경험도 없지. 너무 바보 같아요. 그래서 악재같이 책을 읽었던 거야. 책 이렇게 세 권을 읽고 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처음에 세 권이 밤새 이게 읽혀지나 그게? 안 읽혀지지. 처음에 진짜 한 권 읽기도 힘들었어요. 근데 점점 읽다 보니까 빨라졌어. 근데 그게 1년이 걸렸어, 1년이. 이걸 이렇게 두꺼운 책 세 권을 매일 읽었는데 1년 걸려서 좀 빨라졌어.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게 금방 책 읽는 거 빨라지지 않고 금방 독해 빨라지지 않아요. 금방 문법이 늘지 않아요. 그게 정상이 아니야, 그거는. 아무도 안 그래. 그건 정말
천재들이나 한 일이야. 단어 30개 본 다음에 30개 외운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. 진짜 희한한 사람 뼈가 없단 말이야.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30개 외우고 다음날 5개만 기억나도 땡큐야. 진짜 난 그 생각해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실패를 거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항상.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,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섭지, 두렵지,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. 나도 내가 정말 바보된 느낌처럼, 여러분도 아 내가 바본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,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. 지금은 충분히 여러분들 앞으로 성장할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. 진짜 이만큼 아직 안 채워졌잖아. 이만큼 채우셔야 돼요. 여러분들은 스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사실은. 아무도 안 도와주고 스스로의 자존감,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느껴가야 돼. 그리고 실패를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. 정말 진짜 정말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경험해서 한 말이야. 경험해서